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어제 열렸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내용을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을 그동안 세 차례 출입하면서 총 한 4년 반 정도 한국은행 담당 기자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제가 해석하는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정의 그 배경들 또 향후 전망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뒤 그래프 보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거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2년 5월에 1.75%부터 시작해서 계단식으로 계속 금리를 25bp씩 상향 조정하면서 2023년 1월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반 정도 전에 3.5%까지 올라간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13번 회의, 그러니까 기간으로는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도 인상하지도 못하고 계속 3.5%에 동결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지금 글로벌로 보면 유로존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었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벌써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스위스, 스웨덴, 중국 이런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도 9월쯤으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로 지금 접어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지금 무려 1년 반 동안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해석하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말은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동의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1년 반 동안 계속 3.5%의 기준금리를 붙들어 놓고 있느냐,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가는 안정됐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이 여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을 신경 쓰느냐라는 부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혹시 본관 들어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공동 본관에 들어가 보시면 본관 입구에 큰 현판이 걸려 있는데요. 거기에 네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한국은행 정책의 핵심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갈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 자금을 빨아들여서 물가를 떨어뜨리고요. 물가가 낮아질 경우에는 돈을 풀어서 총수요를 부양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한국은행의 역할입니다. 이게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국은행법 1조 1항에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제1목표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신경 쓰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금융 불안정 때문이라는 거죠. 자, 금융 안정을 한국은행이 왜 신경 쓰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은행법 1조 1항 말고요. 그다음에 있는 1조 2항을 보시면 통화정책이 제일 목표는 물가 안정이지만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1조 2항에 바로 붙어서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물가 안정을 신경 쓰되 금융 안정도 함께 챙겨라 라는 게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다라는 겁니다. 연준과는 약간 다르죠.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인데 완전 고용인데요. 한국은행은 완전 고용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챙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통위 직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가만 놓고 보면 지금 한국은행 목표치 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멘트는 더 노골적인데요. 물가만 놓고 보면, 물가 수준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자면 물가만 보면 금리를 지금 내려있는 게 맞다. 기준금리를 내려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못한 이유는 금융 불안정 때문이다라고 이창용 총재는 얘기했습니다. 어제 실제 한국은행 실무진이 내놓은 경제 전망을 보면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치 2.0에 서서히 수렴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금융 불안정이 생길 수 있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금융 불안정을 걱정하고 있느냐 한국은행이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환율 불안 가능성입니다.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자, 환율 불안 얘기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그래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환율이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죠.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그 통화 가치는 두 나라의 기준금리 격차하고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빨간색이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고요. 파란색이 미국의 정책금리,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한국은행은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한국은행보다 한 6개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다만 베이비 스텝으로 25bp씩 계속 인상해 나갔죠. 그래서 지금 3.25에서 오랜 기간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3.5%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보시면 한국보다 6개월 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중간중간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빠르게 50bp, 75bp씩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보다 훨씬 늦었지만 훨씬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25에서 2.50%. 그러니까 금리를 미국은 기준금리를 밴드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상단으로 보면 5.50. 한국은행은 3.50이니까 두 나라 금리 격차는 2%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냐. 글로벌 자금은 원화도 살 수 있고 달러도 살 수 있죠. 자,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는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을 옮겨가게 되겠죠. 자,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안전한 자산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훨씬 크고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미국 자산은 훨씬 안전한데 심지어 투자를 하면 받는 금리도 한국은 3.5, 미국은 5.5. 자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보다는 달러 표시된 미국 자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한국 내에서는 언제든 한국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감 굉장히 강하게 가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까지 가면서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였었죠.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까지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인하해서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자산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이탈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 여전히 한국은행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어제 이창용 총재는 우회적으로 표시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멘트를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1,400원대 환율이 1,330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며칠간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마음 놓기는 이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33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 있지만 한국은행이 먼저 섣불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다시 1,40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면 어떤 불안이 생기나요?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있는 자산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한국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애써 한국은행이 붙잡아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한국은행은 그걸 지금 우려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한 몸뚱인데요. 가계대출과 집값입니다. 부동산 가격입니다. 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담당하는 부처도 아니고 중앙은행인데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무려 40번이나 썼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이 왜 위험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요 시점부터 2022년, 2023년 시점부터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뛰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또는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온갖 대출 규제 또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빠르게 줄였고 또 주택 매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막 떨어뜨렸죠. 이 중간엔 또 부동산 PF 위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었죠. 최근 들어서 다시 부채가 좀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듯한 조짐을 보이니까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은 가파르게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 옆에는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은 더 빠른 폭으로 뛰고 있죠. 전세 가격이 뛰니까 전세와 매매 가격 사이에 갭이 줄어드니까 갭 투자를 하기 위한 주택 매매가 더 늘어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 나온 지표 가장 불안한 지표 중에 하나는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었는데요. 거래량이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가격이 뛰면서 거래가 동시에 늘고 있다라는 말은 추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라는 신호다라는 식의 해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불안감들을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죠. 요 다음 그래프 보시면 가계대출 그래프입니다. 가계대출도 역시 정부와 감독당국이 쥐어짜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줄었었죠. 예, 다시 또 줄다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파란색 실선이 주담대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빠르게 늘고 있죠. 옆에 월별 가계대출인데요. 월별로 한번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시면 최근 경기가 안 좋다 하면서 소비가 얼어붙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출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회색으로 나타낸 기타 대출들은 마이너스인데요. 집을 사고자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이게 파란색 실선은 증가율인데요. 증가율은 더 빠르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가계부채 잔액이 석 달 동안 13조 8천억 원 늘어났고요. 주택담보대출만 놓고 보면 최근 석 달 동안 16조 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집값은 뛰고 있고 가계대출이 는다. 가계대출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장작불 같은 거죠.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또 사니까요. 그래서 가계대출과 집값이 동시에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은 향후에 부동산 시장 가계대출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금융불안정 요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두 번째 금융불안정 요인은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이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서울 집값이 뛰다 못해서 서울 주변부에 있는 경기도, 하남이라든지 분당, 뭐 이쪽의 집값까지도 동시에 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워딩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부동산과 가계부채 증가에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위험 신호가 켜졌다.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겁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쪽에. 경기가 나빠지면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 전체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런 고리를 끊어줘야 될 때가 왔다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앞으로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어떠한 통화정책도 펴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창용 총재의 워딩은 저희 이델리 신문 오늘 일면 톱 제목이었는데요. 앞으로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집값을 부추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집값 가계대출이 밑으로 내려와서 안정돼야만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신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 제가 좀 한번 제 나름대로 의견을 좀 드려보면 현재 가계부채, 주택가격 상승, 이 패착은 사실은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충수였습니다. 올 초부터 사실은 정부는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이유로 1%대 굉장히 저리의 정책 대출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고요. 정책 대출을 싸게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올 7월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라고 해서 가상금리를 높게 매겨서 스트레스 금리를 높게 매겨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정책을 7월에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갑자기
9월로 두 달 가까이 시행을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야,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구나라고 잘못 해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집값은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의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은 정부가 만들어낸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한국은행이 그 덤태기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한국은행이 그럼 앞으로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인가? 는 앞으로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시점에 안정을 찾느냐와 거의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정부는 뒤늦게 뒷부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쥐어짜서 전세대출을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가상금리를 끌어올려서 주택담보대출을 인위적으로 지금 높이도록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고요. 또 9월에 도입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에서 추가로 규제 조치를 더 내놓아서 비수도권 대신에 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줄이도록 하는 이런 조치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을 정도로 대출을 굉장히 죄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정책 실패를 지금 자금 수요자들, 주택 구입 수요자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40번이나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 실패를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던 건 일종의 우리 정부에 대한 쓴소리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인하하지 못하는 어떤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예, 어떤 발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국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 가계대출 안정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대통령실 반응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요.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실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마자 즉각 반응을 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수 진작이 필요한 시점인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 이전에도 KDI, 대한민국 국책 싱크탱크죠.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계속했었는데 어제 대통령실 역시 내수 진작해야 될 시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으면 좋았는데 왜 내리지 못했냐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이런 반응이 왜 나왔느냐 한번 돌이켜보면 물론 이제 정부가 과도하게 한국은행을 압박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지금 금통위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또 일종의 그 비판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경제수석은 박춘섭 수석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국은행 금통위원이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통위의 의사결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스스로 이제 자임하고 계실 텐데요. 이분이 한국은행 그 금통위 내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도 사실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는 총 7명입니다. 당연직으로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가 있고요. 그 외 5분의 금통위원들은 여러 이해 그 단체들에서 그 추천한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은행 당연직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들은 화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 말은 통화정책의 전문가들이 사실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이창용 총재라는 거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금통위 내에서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박춘섭 경제수석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어제 대통령실이 한국은행 결정에 대해서,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반응을 냈던,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핵심적인 어떤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가져봅니다. 어제는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KDI와 대통령실이 얘기했던 내수 부진에 왜 금리를 내리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수는 더디지만 소비 성장률 자체로 보면 크게 낮진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일종의 반박이죠. 취약계층이나 대출받기 어려운 그 서민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도와줄 게 아니고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일종의 반박 의견을 낸 겁니다. 재밌죠. 예, 결국은 한국은행과 대통령실, 정부가 약간 척을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은 약간의 신경전 정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행은 지금 어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결국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될 텐데 어느 시점에 내릴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개인적으로 또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10월이나 11월쯤에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10월이 금리 인하 적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앞에 차트 다시 한번 좀 다시 넘어가 보시면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죠. 예.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이 내놓은 그 포워드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란 말은 향후 금리, 기준금리 전망입니다. 전망을 내놨는데요. 미국판 그 전도표 같은 거죠. 금통위원들이 앞으로 3개월 내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금통위원들이 내놓은 의견들입니다. 자, 오렌지색은, 3.5%죠. 3.5% 그대로 지금 3.5% 유지한다라는 동결한다라는 거고요. 회색 3.25니까 25bp 금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올 1월부터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람이 한 명.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람이 두 명이었다가 지금 네 명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바로 지난 어제 회의에서는 네 명이 앞으로 석 달 내에 기준금리를 25bp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결해야 된다는 사람은 두 명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금통위 내에 7분 중에 4분이 한국은행 총재는 캐스팅 보터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들 중에서 3분의 2인 4명이 석 달 내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연내에 기준금리를 한번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10월이나 11월일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적으로는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숨죽이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지만 내일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요. 첫 그 기조연설자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내일 나와서 금리 인하 신호를 강하게 주고요. 실제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한국은행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아까 말한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걱정 없이 편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라는 점에서 10월쯤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1월 가능성도 있지만 계속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연구단체 등에서 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10월쯤에 약간 한 발 앞서서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요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죠. 자, 그렇다면 어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좀 보실 필요도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행 분위기로 보면요. 기준금리를 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인하하지는 못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하를 하더라도 인하폭 자체도 미국보다 굉장히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립금리라는 게 있는데요. 물가나 성장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를 각 중앙은행은 추산하는데요. 지금 한국은행이 추산하는 한국 기준금리의 그 중립금리는 2.5%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지금 기준금리가 3.5니까 2.5까지 100bp 정도 더 내릴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미국은 5.5%인데 중립금리가 3.5%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200bp 정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러니까 100bp 내릴 수 있다는 말은 25bp씩 4번 내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은 이미 앞서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파란색 실선은 기준금리고요. 여기 두 가지는 3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시장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10년물 금리,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지금 아래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 참가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이미 반영해서 시장 금리를 끌어내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씩 두 차례 정도 인하할 걸 미리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는.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에 4번 금리 인하가 남아 있다면 실제 한국은행이 내릴 수 있는 금리 인하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위로 치솟아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실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위로 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고금리의 그 굉장히 취약한 계층들은 상당 기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좀 첨언하자면 제가 최근에 번역해낸 책이 있는데요. 돈의 권력이라는 책인데 그 내용 한번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각국의 그 정책들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통화정책의 독립성 굉장히 중요하지만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정부의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에 너무 그 휘둘릴 필요는 없겠지만 정부와의 너무 지나친 과도한 선긋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마이웨이로 통화정책을 펴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고집은 좀 버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져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 세수 결손이 굉장히 커지면서 재정 여력은 굉장히 불충분한 상황이고요. 한국은행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 기준금리와 중립금리를 비교해 볼 때 많아야 한 네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여력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제한적인 재정 여력, 제한적인 통화정책 여력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굉장히 협력해서 제한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그동안도 사실은 PF 위기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든지 이런 사실상 비전통적인 의미의 자금을 푸는 정책들을 많이 폈거든요. 중앙정부를 도와서.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선제적이면서도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될 시점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